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케이블 채널인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서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 한 공립학교 외벽에 그려진 일본의 우길기 현상 벽화를 제거하겠다는 통합교육구의 방침이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 정리해 드립니다. 90년대 TV 스타 알폰소 리베로가 춤표절로 유명 비디오 게임 회사에게 소송을 걸었다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제 AT&T가 5G 무선 하스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G의 현재와 그리고 그 상용화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시행됩니다. 어떤 교통법규들이 시행되는지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뉴스방 뉴스 소식입니다. 슈렁큰 헤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연말연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항공여행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리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음은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한 공립학교 외벽에 그려진 일본의 우길기 현상 벽화 제거와 관련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주류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자 제거를 하겠다는 이 벽화 교육구의 방침이 갑자기 보류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리해드립니다. 네, 문제의 우길기 문양의 벽화가 그려진 LA 한인타운 내 로버트 FKD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LA 통합교육 구측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벽화의 제거 방침을 보류했습니다. 자, 당초 한인사회의 항의로 교육부가 다음 달 방학 기간 중이 벽화를 제거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가 LA타임즈에도 알려지면서 주류사회도 관심을 갖게 됐고 이어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등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심지어 제35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전 법무장관인 고 로버트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자녀들도 벽화 제거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은 LA 타임스가 한술 더떠 기고문을 통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하며 벽화 제거 결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의이 벽화 아, 지난 2016년 화가 뷰스 텐트이 체육관 외벽에 그린 것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에바 가드너와 야자나무를 중간에 넣고 그 주변을 우길기 형태의 광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화가 스탠터는 물론 자신의 그림이 우길기 문양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자행됐던 일본군 성 노예 만행 등을 연상케하는 우길기 모양의 이 벽화 철거에 대해 한인 사회는 더욱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2년여 걸쳐 이 공사가 진행됐던 LA 도심 속 지하 고속터널이 마침내 완공돼서 공개됐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관심을 모였던 가운데, 이제 일반인들도 직접 초고속 터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 가운데 하나인 LA 지하 이 고속 터널이 완공됐습니다. 이 터널은 LA 서남쪽 호손 지역에 있는 머스크 CEO의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 X 본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LA 공항 방향으로 약 2마일 3.2km 구간으로 건설됐습니다. 이 터널 위를 다닐 플랫폼은 바퀴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스케이트날 형태의 블레이드로 자기장을 뛰어 달리게 됨에 따라 시속 250km에 달합니다. 자, 이 플랫폼에는 8명에서 16명이 탑승할 수 있는 플랫폼 전용 캡슐용 차량을 싣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이 지상에서 차량을 싣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터널까지 옮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고속 지하 터널을 완공한 보링 컴페니는 개인 주택 차고 등에서 터널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 인 루프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LA 지역 일부 초고속 터널 공사에 제동도 걸렸기도 했었는데요. 아, 지난달 말 405번 프레이와 세펄베다길에 걸친 4km 구간의 터널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죠. 중미 지역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한 이 캐러밴 일행. 자 멕시코 국경지대에 달하는 이캐러벤 일행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월경 시도를 하다 미국 국경 순찰대원들의 체르탄 가스를 쏘면서 저지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도 공분이 임박했는데요. 당시 한 한국 기자가 이 체르탄 가스를 피해 도주하는 한 히스패닉계 중미 난민 출신의 한 여성과 그 아이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그 사진이 현재 이슈가 됐고 그 사진 관련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마침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온두라에서 온 난민 중한 명이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인데요. 마리아 메자와 이 어린 아이들 네, 한국 기자가 당시 촬영했던 이 사진입니다. 이 주인공들은 이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일단 난민수용소의 수용료 문제로 즉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 당국은 전했는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지미고메스와 나레바라간의 호의를 받으며 망명서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 갱단의 폭력과 고용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미지역에서 이 캐러벤 일행을 따라 출발했었고 9명의 자녀 가운데 5명과 함께 난민 캐리번을 타고 미국 국경까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미 난민도 그렇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엔미 국무부가 오클랜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살짜리 어린 아이를 위해 이 아이 엄마에게 특별히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산과 그의 아픈 두 살배기 어린 아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들의 어머니인 샤이마 수알레우씨는 이집트 예멘 사람입니다. 앞서 예멘 사람은 트럼프 정부가 여행금지령을 내려 미국으로 입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 변호사들은 이들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그 예외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이 생일이었던 이두살 백이 어린 아이 압둘라는 유전적인 뇌질환을 앓고 있어 그의 아버지는 치료를 위해 아이와 함께 지난 10월 1일 미국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약두 달여 동안 아픈 아이를 보지 못했던 이 엄마는 아이를 보고 싶어한 갈망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망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마침내 비자가 발급되고 어머니는 미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비자 발급이 국익에 해당되고 신청자가 미국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비자 거부가 지나친 어려움을 처리할 경우 입국 제한에 예외를 둘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테러범들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분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가 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행정 명령은 여전히 예멘을 비롯한 여섯 개 나라의 입국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한 해도 참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특히 학교 교내 총기 사건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총기 규제를 해달라며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트럼프 정권이 더글라스 고등학교 학생들의 총기나 사건 이후 발생했던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요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학교안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방법 100가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안은 올해 초 발생했던 마조리스턴트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나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이 원했던 총기 나이 제한 등 주요 총기 규제는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초의 파클랜드 고교 총기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선생들에게 총기를 주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신에 훈련된 학교 직원들에게만 총기를 나눠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학교 측에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위한 총기 접근 제한도 제안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전위원회는 또한 유색인종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벌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연방 인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총기 사건이 있을 때 기자들이 용의자에게 주목해 용의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또 다른 용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기자들에게 용의자를 부각시키지 않아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 측은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정부는 반자동 총기를 이 자동 총기로 개조하는 범프스톡을 금지시켜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한 90년대 tv 스타 알폰소 리베르의 이춤 영상인데요. 자알폰소 리베르가 춤 표절로 현재 비디오 게임 회사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이 춤과 비디오 게임 회사의 춤 어떻게 다를까요? 직접 보겠습니다. 90년대 TV 스타 알폰소 리베로. 그는 당시 인기스트콤 Fresh Friends of b e a i r 에서 칼턴 뱅크스 캐릭터로 그 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로 팔을 흔들게 되는 이 춤은 탐전스의 이 t 나 Not u n 에 맞춰 쳐지게 됩니다. 그는 2014년 댄 a 위 c 스타 g 프로그램에서도 이 춤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리베로는 이 게임 회사가 자신의 창의적 표현을 이용하고 불공평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춤이 들어가 있는 게임 포트나이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만 해도 7,800만 명이 접속을 해이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춤 또는 이모트를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춤중 하나가 바로 리베르가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 바로 그 춤입니다. 이외에도 춤 때문에 포트나이트에 소송을 건 유명인들은 래퍼 투밀리와 그리고 러셀 훈인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오늘 들어온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생활정보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서비스, 서울 메디컬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컬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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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 사슴 수백여 마리를 밀렵한 한 남성에게 법원이 수감기간 감옥 안에서 디즈니의 만화영화 반비를 보라는 명령을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주리주입니다 로렌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로버트 조지 판사는 지난 13일 29살의 남성 데이비 베리 주니어에게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한 혐의와 보호관찰기관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20일에 구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수감기간 매달 최소 한번 이상은 디즈니의 만화 영화, 반비를 시청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한편 체포된 데빗 베리 주니어는 아버지와 형제 두 명, 이웃 한명 등과 함께 지난해 8월에 체포됐었는데요. 데빗 베리 주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베리 가족은 33일간 수감된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베리 일가가 미줄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사슴을 불법으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됐지만 좋게 수백여 마리는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당국에 따르면 이 베리일가가 오락을 목적으로 사슴들의 뿔과 목등을 자르는 등 살생 자체 그 스릴을 즐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AT&T가 이 5G 시대를 맞아서 5G 무선 하스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5G의 현재와 그리고 그 상용화에 대해서 정리드립니다. 해 우선 5G는 일반 가정용 보급 유선 인터넷보다 빠르게 됩니다. 4G보다는 10배에서 100배 더 빠른 초당 최대 400메가 BPS를 지원합니다. 바꿔 말해 4기가 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4G는 6분이 걸렸다면 5G는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단순 속도의 빠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버벅거렸던 인터넷 또한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용 분야도 다양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 완벽한 홈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CD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AT&T에서 발표한 5G 핫스팟은 5G 신호를 받아 와이파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선 운영 지역은 애틀란타와 샬롯, 휴스턴을 포함한 12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현재 이 5G 핫스팟 기기 값은 499달러이며 이용요금은 매달 70달러 선이라고 AT&T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5G4는 이 버라이즌과 AT&T 두 회사 모두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AT&T와 버라이즌 측은 2020년까지 5G 전국 커버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말이면 대기업에서 이 보너스들을 지급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미시간주에 있는 한 회사가 한 직원당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통큰 보너스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 스티로품 제품 회사인 플로라크래프트 직원들은 헐리데이 점심시간 중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헐리데이 시즌엔 햄이나 터키, 기프트 카드 등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회사 사장인 리시오너는 400만 달러를 200여 명의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원동력이 직원들인 만큼 회사의 성공에 대해 감사 창호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이건 회사를 팔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보너스의 75%는 직원들의 401k 등 은퇴 연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어졌습니다. 돈은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원들이 받은 금액은 6만 달러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12월이면 2019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교통 법규들이 시행되는데요. 정처부터 티켓을 받는 일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교통 법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전동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청소년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선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찾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스케이트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며, 만약 헬멧 없이 타다 적발되면 티켓을 받게 되는데요. 이 티켓은 물론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120일 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음주운전도 보다 엄격해집니다. 처음 DUI로 적발돼도 최대 6개월까지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시동 잠금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이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체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만일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재범일 경우 1년에서 최대 4년 동안 이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밖에도 다른 교통 법규로 카풀 차선 혜택도 크게 축소됩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을 가지고 나홀로 운전할 때더 이상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빨간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혼자 탑승해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과 관련해 자동차 딜러에서는 새차와 중고차 등 차량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임시번호판이라도 달아야지 그냥은 거리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방 뉴스 시간입니다. 슈렁큰 헤드에 대해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소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 인카문명은 이천년전 사람의 머리를 주먹 사이즈의 슈렁큰 헤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꽤 흔했지만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직 부족 한두 곳만이 이 전통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지바로 부족이 가장 최근까지 전통을 이어나갔던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은 에콰도르와 페루에 위치한 산속에 사는 부족인데요. 이 전통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진짜 슈렁큰 헤드는 모국어로 트산타라고 불리고 부족 용사들을 위한 용맹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트샨타는 살해한 사람의 목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입을 막아야 이그 사람의 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복수를 할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머리가 준비되고 나면 뜨거운 돌로 채워 끓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불에 피부를 그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서부 탐험가들은 슈렁큰 헤드를 발견한 뒤 수집가들에게 매우 귀중품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부족민들은 이들을 위해 슈렁큰 헤드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연말연시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항공 여행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 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만약 여행 전에 아프다면 항공 여행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본인이 아프다면은 나 자신이 병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병에 걸리거나 악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팁부터 전해드립니다. 여객기 내 창가 쪽에 앉는다면 세균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픈 승객들이 통로를 이용할 때 승객 좌석을 잡거나 또는 좌석에 의지한 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가 쪽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레이 테이블을 닦을 것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테이블의 바이러스는 표면에 24시간까지 살수 있고 식탁과 팔걸이는 부분, 이 부분은 화장실보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항공사들은 테이프를 닦는다고 하지만 1등석을 보다 더 청소 많이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씻기 바란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비누와 물은 수많은 세균들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 반드시 20초 이상 문지르는 것 또한 덧붙였습니다. 자, 탑승이 끝나무려 비행기를 타는 것이 타윤과의 접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환기 구 켜기, 그리고 코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코 스프레이를 준비해 뿌리기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마시며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등을 줄여 몸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 S 캠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2 0 1 9년도에 부동산 동향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u s k 방송에서는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도 부동산 동향, 과연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한인사회에서 가장 크게 성공신화를 이루신 뉴스타그룹의 남문계 회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남문계 회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이 시간에 저희가 한인타운의 2019년도 동향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사실 저희 방송이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이거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전 지역, 미국 전국에 나가 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려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오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 2019년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부동산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렌지 카운티는 아, 이렇게 LA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보면은 세리토트를 네. 그, 그 원래 LA 카운인데 네. 오렌지 카운티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세리토트나 네. 플로톤 지역을 한 지역으로 보고 가든으로 보고 하고 요번엔다나 오렌지 같은 데를 한 지역으로 보고 네. 얼바인의 남쪽으로 이렇게 지역을 봤을 때. 그 얼바인 그 쪽으로 보면은 자력갱생 쉽게 말해서 음. 자기 스스로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는 데고 그렇죠. 블로턴이나 젤토스 같은 데는 LA에 이렇게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 어, 거기는 사실 베드타운으로 형성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 오렌지 경운뒤에도어 제가 볼 때는 2019년 경기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그 이상하게 그 오렌지 캐온들이 이렇게 소문나 있어서고아 그렇죠, 그 또한거서 네. 많이 들어가고, 네.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율이 2000년, 그래, 1980년도에 몰개지 이자율이 20%였어요. 네. 84년도 제가 그 청소하면서 집을 샀을 때 그때 14.5%였죠. 네. 그리고 제가 87년도 부동산 할 때, 어, 10 2.5였어요. 네. 그러면서 쭉 내려와 가지고 2011년도 3.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4.75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은 어그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아 신문에서 보니까 5.5까지 올라간다. 네. 근데 트럼프가 뭐 지맘대로 하니, 자기맘대로 하니까 금리 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5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몰라요. 그게 네. 그 이자율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맞춰 갖고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음.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7% 이하면 무조건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7% 네. 이해할 때는요. 네. 기준점을 7%로 봤을 때, 아, 저는 8.5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7%로 봤을 때, 아직도 5.5%면 아주, 안에 4.7%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오히려 12월 달 중순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겠나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들의 매매가 주로 이제 그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철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그런데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겨울이 긴데는 겨울에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그래서 다른 달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음. 여기 캘리포니아는 제가 부동산 30년 해보니까는 이사철을 보통 5, 6, 7로 봅니다. 네. 이 근데 그때가 네. 조금 많기는 많겠죠. 왜냐면 애들 학교 때문에. 네. 그러나 11, 12월 달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아, 11월, 12월에 돼요? 네. 제가 이 교육할 때도, 부동산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11, 12, 일 2는 밤이 길어. 네. 낮이 짧어. 손님이 네. 급해. 에이전트도 네. 급해. 급하면 빨리 들어가는 거고. 네. 그때는 물건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데보다가 물건도 많고 골리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 바이어 마켓이 유세할까요, 어게 보면 뭐 셀러 마켓이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셀러 마켓일 수도 있었는데 네. 셀러 마켓이라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내놓는다 그래서 팔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시장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어, 바이어스 마켓으로 갈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음, 켈리, 우리가 보면은,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네. 항상 거의 젤러스 마켓 쪽에 기울어 있었어요. 근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그렇다, 그, 그,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이, 자기 집이 더뭐 좋은 줄 알고, 네. 오버프라이트를 내놓는데, 그 오버프라이트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음. 에이전트가 이게 라이프라이트라면은, 그걸 내놓고, 그래, 카페에 앉아 놓고 지죠. 집에 물건 안 없어지죠. 어, 아무나 들어오죠. 그래서 딱 내놓고 하면은 결국은 그, 그렇게 보면은 가격만 잘 내놓으면 셀러스막 해치더라고요.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네, 2019년도 부동산 경기 도 한번 사셔 봤는데요. 어찌 됐든 뭐 한인 사회에서는 남은 계정이 모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을 계기로 한인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오렌지 캐운티는 제가 이렇게 커왔고 자라왔고 고향입니다. 그리고 LA 한인회장 하려고 또 LA로 이사 왔었고, LA 한인회장 끝났어 다시 제가 플로톤으로 작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 해외 동포 750만 명입니다. 정말 우리 잘 살려고 미국 왔고, 자식들은 공부시키려고 왔는데, 자식들은 내하고 둘이 잘 맞아야 공부 잘하잖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개개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제같이 이렇게 암 수술 다섯 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시고 원하는 거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희 ESN 방송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림 가격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저희 USK 뉴스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저녁 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